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보컬 트레이너 구민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보컬 전공들 외모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네네. 저만 하더라도 면도 안 하면 누르셔 못하겠고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저도 그래요. 누르셔 못하겠고 약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디쌤은 입시하면서 좀 외모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입시장에서 좀 외모 관리나 의상 같은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뭐 화장을 아니더라도 옷은 좀 뭐 그래도 청바지 입는다거나, 왜냐하면 저희가 무대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솔직히 저희가 뭐 추리닝을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평소에도 뭔가 그런 게 몸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 저만 해도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긴 하지만 저 하나만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게 진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맞아요. 그렇다고 막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외모 관리라는 게 성형을 해서 예뻐져 이런 건 절대 아니니 깔끔해 보일 수 있게 그쵸. 스스로를 관리하자. 그리고 무대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연습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뭐 못 입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 몇 달 앞두고는 화장 안 하고 올 거면 레슨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너 머리 아무것도 그렇게 세팅 안 하고 올 거면 수업 안 해줄 테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세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되게 많은 불의 편차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마인드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입시에서는 그 이미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평소에 그 깔끔하게 입지 않는 친구들은 입시장에서도 똑같아요. 후드티 입고 가고. 근데 제가 입시 그 스텝을 하면서 나뉘어요, 정말. 남자 친구들이 막 크록스 신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 진짜? 네. 갈아 신으려고 신고 온 게 아니라? 네. 그건 진짜 너무했는데? 네. 그냥 막 진짜 트레이닝복.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꾸민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뭐 있겠죠? 깔맞춤으로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이렇게 입고 오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집에서 바로 맞아요. 평소에는 사실 그러면은 진짜 아예 안 꾸민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혼나야 된다고. 혼나야 돼 진짜. 그런 분 학원 같은데 레슨 받으러 가서도 슬리퍼 끌고 가면 그쵸. 저는 좀 혼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 친구들은 정말 일단 후드티 너무 많이 받고 그냥 맨투맨도 사실 맨투맨도 예쁘게 잘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냥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그 목 다늘어나 약간 그게 후줄근이 있어. 후줄근과 그 예쁜 후드티가 있는데 꼭 후줄근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씩 내가 안 꾸미고 싶은 날도 뭐 있겠죠. 사실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주가 돼버리면 사실 그래도 레슨 때만이라도 애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본인이 평소에 선생님이 시켜서 내 캐릭터를 찾는다 이런 거 말고 스스로 뭔가 내 캐릭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옷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원래 그런 캐릭터는 사실 옷으로 만드는 거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더라도 뭐 아메카지 입어볼까? 내가 힙한 느낌으로 입어볼까? 한 번씩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걸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이들 모르는 거야. 보여지는 게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는 아이들의 진가를 다 알지만 교수님들은 이제 처음 본 아이들이고 길게 봤자 1분, 2분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보여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노래를 먼저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먼저 교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노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들 간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좀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기도 하고 많은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부분이었어서 같은 피지컬의 남자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 빼고 이제 뭐 같은 피지컬의 남자가 있는데 남자애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오늘 선생님 입은 것처럼 좀 그래도 깔쌈하게 입었고 한 명은 그냥 진짜 집에서 나온 후주근해. 것처럼 후주근해. 그러면은 사실 후주근해한테는 그치. 눈길이 안 가거든요. 교수님들도 사람이고 입시라는 어쨌든 무대니까요. 그쵸. 정성이죠. 근데 입시장에서 입시 스텝 해보면 저는 1대기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해보겠네. 1대기에 있으면 이제 단체로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쟨 되겠다 싶은 애들은 이제 그냥 앉아있는 아우라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쟨 좀 노래 잘할 것 같아 라고 기대감을 주는 아이들은 노래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아우라 그리고 입고 온 옷 그리고 한 메이크업에서부터 좀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도 똑같이 느끼겠죠? 쟤는 좀 할 것 같아. 좀 기대되는데 싶은 아이들은 후주근한 애들보다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화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머리 조금 만진다고 해서 정말 달라지는 게 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듬어도 제발 바뀌거든요. 제발. 우리는 언제든지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무대에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대에 올라가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의 외모 관리를 해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절대로 뭐 성형을 해서 예뻐져야 된다가 절대 아니라 기본적인 깔끔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타인들에게 내가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성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럴 필요는 진짜 하나도 없고 어쨌든 노래를 잘하기 위한 세팅이기도 하고 내 노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맞아. 저도 노래할 때 화장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달라요. 피치부터 달라요? 뭔가 화장했을 때는 막 이래요. 저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뭔가 아니잖아 거든요. 근데 화장 안 하고 머리 질끈 묶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해요. 교수님들이 우리 노래의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사실 그 첫인상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네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도 아마 제발 슬리퍼는 신고 오지 마라. 슬리퍼는 진짜 너무했어. 혼나야 돼. 제발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진짜 모든 교수님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할 말이 너무 많았어.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화가 나는 답답하잖아. 답답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